파리 그랭 발레에서는 동시대 세계 각국의 공예품을 소개하는 제3회 프랑스 공예 아트 비엔날레 레벨라 시옹이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다. 공예 아트 비엔날레는 생활용품을 기반으로 미적이고 창조적인 공예 디자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참여 작가는 물론 장인들이 다양하고 특별한 열정이 돋보이는 전시였다. 그랑팔레는 상제리제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여 건립되어 세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 전시는 프랑스 공예협회 아틀리에 다트 드 프랑스에서 주최하였고 한국, 프랑스, 칠레, 독일, 중국, 룩셈부르크, 러시아, 벨기에, 세네갈, 스위스, 토고 11개국의 390여명이 공예가와 디자이너, 미술가, 갤러리, 공예 관련 재단, 개인 단체 등이 참여한 공예아트 비엔날레는 형식과 기법이 상관없이 예술 작품의 관점에서 우수한 작품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13년에 시작되어 두 번의 성공적 개최를 거둔 공예 비엔날레는 300평방미터의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관람객들이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창의적이며 전문적인 공예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공예 비엔날레의 타이틀인 레벨라 시옹은 프랑스어로 새로운 발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공예예술 작품에 대한 지속적이며 새로운 발견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5년 제2회 공예아트 비엔날레에서는 한불 수교를 맞이하여 한국이 주민국으로 초청되기도 하였다. 한국 특별 프로그램에는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 진흥원 소속 22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5000년 역사에 비롯되는 전통과 장인 정신이 깃든 독특하고 섬세한 작품들과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작품들을 소개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부대 행사로 한국 공예 워크숍이 진행되었는데 어린이 대상의 북마크 만들기와 보자기 만들기 체험 행사가 열렸다. 2017년 비엔날레에서도 한국과는 전시 공간 중앙에 위치하여 도자, 유리, 섬유, 금속, 목공, 보석 등 다양한 예술 오브제를 선보였고 그 독특한 문양과 기법에 관객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이 끊기지 않았다.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이 예술성을 갖춘 공예 작가를 엄선하여 세계의 다양한 공예 예술 작품들과 소통하기 위해 참여 작가를 모집하였으며 이는 한국 공예품의 프리미엄 마켓 발굴과 프로모션을 추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제3회 공예아트 비엔날레 주민국으로 초청된 나라는 남미의 칠레로 24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그들의 풍부한 역사와 독특한 원료를 이용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작품들을 선보여 시선을 끌었다. 또한 비엔날레 기간 동안 부대 행사로 어린이 워크숍, 컨퍼런스, 심포지엄 등 다양한 주제의 비디오 상영과 작가의 만남, 가이드 투어가 마련되었다.